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하는 필요시 CBDC 도입 준비 작업 추진. 한국은행이 필요시 CBDC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을 조사 연구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혁신실을 신설합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한은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 전략 BOK2030을 9일 공개했습니다. 한은은 BOK2030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목표와 16개의 장단기 전략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략 과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연구 및 준비와 디지털 혁신실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은은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정책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과제 가운데 하나로 CBDC 개발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법적 필요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고 민간 부분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화폐, 지급 결제 어플리케이션 등이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CBDC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어 4월엔 내년 12월까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은은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BOK2030에선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한은은 내부 연구와 주요 해외 국가들의 CBDC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국내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조사 연구해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디지털 혁신실도 올해 하반기 신설됩니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합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제 전망과 통계 고도화,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기법 정교화, 지급 결제 시스템 효율화 등 추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책임지고 이끌 최고 디지털 혁신 책임자도 생깁니다. 한은은 부총재보를 CDSO에 임명해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혁신실이 실무 부서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IT, 시장, 경영 인사 등 전문 분야의 경력직 채용 또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